11분의 7과 11분의 8 사이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이걸 두 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분모를 11분의 7은 두 배로 만들게 되면 22분의 14죠. 그러니까 분모에도 2를 곱하고 분자에도 2를 곱하면 어차피 같은 수가 되는 거예요. 22분의 14는 11분의 7과 같습니다. 11분의 8 역시 마찬가지 22분의 16으로 바뀔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22분의 15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13분의 9와 17분의 12 사이. 이 사이에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서로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다를 때는 분모를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13에는 17을 곱해주고 17에는 13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17분의 12에는 분자 분모 모두 13을 곱해주고 13분의 9는 분모 분자 모두 17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이와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죠? 153과 156 사이에는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